네, 안녕하세요. 청년농부 한태웅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이제 모내기가 끝나고 이제 또 새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논두렁의 콩 심기입니다. 네, 이제 모가 어느 정도 싹을 잡았으니 논두렁에 콩을 심고 풀안내하게 오늘은 약을 줘보려고 하는데요. 정온기를 끌고 가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을 싣고 가야 되는데 지금 물통이 경운기에 실려있고 또 물이 잔뜩 담겨 있어서 차로 옮기기가 거시기 하네요. 경운기 시동을 걸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안전상의 이유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럼 논두렁에서 뵙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논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물통이고요. 이 물통에 이제 물이 담겨 있고 여기 또 이렇게 콩씨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물에 담가서 심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에 담갔다 심어서 콩이 마르면은 발화가 더 안 된다고 어른들이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심고 이제 조르르다가 물을 줄라 그럽니다. 네, 양쪽에 이렇게 논두렁에 콩을 심을 건데요. 이쪽부터 조그만 쪽부터 먼저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 심었는데도 이렇게 땀이 나는데요. 지금 32도입니다. 아휴, 되게 덥네요. 이제 이렇게 콩을 심고 여기만 심을 게 아니라 여기 심고 동네 한 군데 더 심고 오늘 마무리를 할 겁니다. 참 이 콩은 두 알 내지 세 알 정도 심는데요. 뭐 네 알 다섯 알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나중에 순을 줄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 두 개씩 더 심는 이유가 고라니가 와서 뜯어먹으면 또 골치 아프니까 일단은 조금씩 더 심어봐야겠습니다. 아, 이제 콩은 다 심었습니다. 힘들어서 조금만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물을 안 가져와가지고 목말라도 지금 별 수 없죠. 집에 가려면 또 경운기 끌고 갔다 와야 되는데 또 한참 걸리니까 여기 있는 건 물 주고 약 주고 다른은 올라가다가 가게에 들려서 잠깐 음료수라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태웅이네 주제는 흘러간, 요즘은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이 보이지 않는 모습, 논두렁에 콩이나 또는 들깨 심는 모습을 이번 주는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콩에 얼른 물 주고 약 주고 다른 논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물통인데요.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여기 밸브가 있어요. 물통에서 밸브를 열면은 이렇게 물이 나와요. 이제 물이 나오죠. 근데 이거를 도루에다 받아서 이제 콩에 물을 줄 건데요. 옛날에는 장대에다가 그 저기 있잖아요. 냄비를 엮어가지고 그냥 논에서 물을 이렇게 기어서 일어서 이렇게 주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물통이 어차피 실려있으니까는 도루에 물 담아서 주려고 합니다. 그럼 물이 다 차서 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물은 다 줬습니다. 이제 약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풀약을 주고 다음 논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논두렁에 콩 심고 풀약까지 다 줬습니다. 일단 보이시죠? 지금 굉장히 덥네요. 예, 그래도 즐겁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론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론으로 샥! 네, 이제 두 번째 논으로 왔습니다. 저기 뒤에 여기서부터 심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부분은 안 심을 건데요. 왜 안 심냐면은 이제 가을에 벼빌 때 콤바인이 수확하려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입구는 빼고 이렇게 가생이로 해서 삥 둘러서 저기 끝에 전부 때 지나서 여기까지 심을 겁니다. 네, 그럼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가생이로 붙여서 심는 이유는 논둑이기 때문에 사람이 밟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생이로 콩을 심는 겁니다. 흔들어서 좀 쉬었다가요. 오다가 집에 들려서 하나 챙겨왔습니다. 아까 저기서 물이 없어서 아주 큰일 났어요. 이게 탄산수입니다, 탄산. 자, 그럼 또 해보자. 네, 이제 콩을 다 심었습니다. 이제 얼른 물 주고 약 주고 떠나겠습니다. 왜 논에 있는 물을 안 퍼뜨리냐면요, 요새 날이 하도 가물어서 논에 물 한 방울이라도 아끼려고 받아다 쓰는 거예요. 원래는 논 옆에 물이 있으면 그걸 퍼다 줘도 되는데 요새 날이 하도 가물어서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합니다. 물 주는데 먼지가 퍼석퍼석 나요. 그렇다 곡식을 안 심을 수도 없고요. 곡식 심는 건 다 때가 있거든요. 네, 이제 약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콩 심기가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물 준 모습이. 그럼 저 이제 내일 아침에 들깨 이제 또 심어야 하기 때문에 들깨밭에 오는 경운길 두고 집까지 걸어갔다가 내일 아침에 차 끌고 할아버지 차 타고 올라가서 들깨 심고 경운기 끌고 그러고 내려갈 겁니다. 날이 많이 덥네요. 예, 네, 그럼 이제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농부 한태웅 인사드립니다. 어제는 논두렁에 콩 심고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들깨를 심으러 갈 건데요. 지금 현재 시간이 4시 57분입니다. 들깨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밭에 왔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먼저 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경운기에서 물을 담아서 통에 물 담아서 할아버지가 뚫으셔서 들깨를 놓으시고 이제 제가 물을 주면은 할머니가 흙으로 덮으실 겁니다. 저는 이제 물지개꾼이죠, 오늘은. 네. 그럼 이제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 태웅이네 축사에 새 식구가 태어났습니다. 아직 털도 채 마르지 않은 송아지인데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송아지가 아주 똘똘합니다. 코에 저 톱밥 같은 이물질이 들어갈까봐 볏짚을 좀 깔아줬습니다. 아직 남자인지 여자인지 황소인지 암소인지는 못 봤는데요. 좀 이따 털이 좀 마르고 들어가서 봐봐야겠습니다. 네, 태훈의 농촌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는 콩 심고 들깨 심고 정신없던 한 주였습니다. 네, 그럼 지난주 태훈의 농촌 퀴즈 문제는 눈두렁에서 이것을 펴다가 소에게 먹였다고 하였는 문제였는데요. 이거의 정답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속골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속골을 비워서 눈두렁에서 이제 낫으로 비워서 소에게 주고는 했죠. 그럼 이 속골의 정답자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예! 축하드립니다. 생생 알로행님이십니다. 이번 태용이네 우리 농촌 퀴즈 문제를 맞춰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생 알로행님께서는 태용미를 받으실 주소와 조남 닉네임 그리고 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주 태웅이네 농촌 퀴즈를 또 문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태웅이네 농촌 퀴즈 문제는 여름의 시작입니다. 여름의 시작인데 이 여름에는 세 가지의 또 절기가 있죠. 삼계탕도 먹고 또 참 이 참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는 절기가 있잖아요. 이 절기는 이제 7월부터 8월까지 있습니다. 이거의 첫 번째 절기는 무엇일까요? 맞춰주신 분께는 태용미 5kg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태용이네 농업 일상 이야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 농부 한태용이는 더위와 시름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또 금년 태용이네 농산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